그런 이제 풍경화를 그릴 예정인데요. 이제 수채화 스틱이라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이제 수채화 물에 잘 녹고 이제 쓰기 편해갖고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물감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대략 연필로 스케치를 했지만 이제 대략적인 어떤 큰 이거는 이제 어두운 색으로 먼저 스케치했던 걸 좀 진하게 그림 그리는 기본은 다 비슷한 거니까 이제 먼저 어두움의 흐름을 먼저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.
같이 수채화 스틱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. 나름대로 색감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잘 표현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물에 잘 녹았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 드로잉 느낌과 또 이렇게 수채화 나름대로의 어떤 투명성과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성 있는 어떤 그림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